서방. 곧 뇌사조사 결과가 나올 거야. 은지 뜻 따라줄 거지? 저, 어머니.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결혼하겠습니다. 결혼이라니. 그게 무슨 소리야?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마. 은지가 혼자 가기엔 너무 힘든 길입니다. 허락해 주십시오. 안 되네. 아버님. 지석아, 그건 안 돼. 은지도 지석이가 행복하게 살길 원할 거야. 제 행복은 함께 있을 때입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될 말이야.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. 지소가. 안 돼. 허락할 수 없어. 아버님. 당장이야 그런 생각 들겠지만 우린 떠나보낼 준비해야 되잖아. 기쁜 마음으로 같이 보내자. 잡은 손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무슨 일 있어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알어. 하지만 어떻게 그래. 할머니 생각도 해야지. 지금 이 상황도 얼마나 기가 막히실 텐데. 떠나보낼 사람이랑 결혼이라니. 아무리 사랑이 중요해도 현실을 생각해야지. 어머니. 은지도 못 받아들일 거야. 왜 자네 생각만 하나. 여러 번 고비 넘기면서 지킨 거 하네. 내 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지도 알아. 자식 가진 부모로 사는 얘기야. 남아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은 고통은 안 돼. 은지도 지석이 마음 기억하고 느낄 거야. 우리 은지 어머니, 아버님. 절대 안 돼. 그래, 알게.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. 자네 큰아들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. 내 아들이 그런다면 용납 못할 거야.